오늘 주인공은요, 하나님은 나의 열정이십니다라고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네,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아제르바이잔 선교하고 계시는 최응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생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시편 말씀 중에 예.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 평생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나를 사회 삶을 열정적으로 인도해 가시고 예.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을 열정의 하나님이라고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선교사님도 되게 열정이 있어 보이세요. 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남들이. 타이틀도 많으신데요. 네. 선교사시잖아요. 네. 네. 국제적인 회사의 대표이시고 네. NGO인 4U 재단의 대표이기도 하세요. 네. 어떻게 불려지는 게 가장 좋으세요? 대표님, 선교사님? 아니, 저는 이제 선교사라는 말이 제일 좋고요. 선교사님. 네. 네, 또 이제 밖에서 많은 사람들도 저를 또 이제 선교사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네. 뭐 기업에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냥 선교사라고 부르라고. 기업에서도 불러요? 예,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 대표가 아니고요? 예. 네. 그런데 저 NGO 4U는 어떤 재단이에요? 4U. 아제르바이젠에 이제 설립한 국제 재단인데요. 네. 아제르바이젠에 그 아르메니아하고 분쟁하면서 네. 한 100만 명의 난민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렵게 사는데 제가 그곳에서 이제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자국에 보내고 하는데 저는 이 난민들에 대한 그 선교적 네.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난민들 학교에 네. 그 컴퓨터 교실을 계속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벌써 유명한 성공한 인물로 알려지셨어요. 네. 큰 기업체 최근에는 알바니아, 네. 브라질, 네. 브라질 어디 거기서? 이제 대형 프로젝트 추진한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예, 지금 이제 알바니아는 이제 다음 달 이제 계약하게 되는데요. 예. 2만 2천석 이제 국가 그 축구장입니다. 예. 이제 이미 입찰에 참여가 됐고요. 예. 수의 계약하기로 이미 다 됐고 다음 건설이네. 예, 축구장 종합 축구장을 건설하는 거고요. 예. 네. 브라질은? 브라질은 지금 이제 계속 내고 중인데요. 예. 꾸리찌바라는 시가 있어요. 예. 거기 4만 석. 그걸 위해서 지금 제가 세 번 갔다 왔습니다. 네. 4만 석? 예. 그러면 이제 인천의 문막 경기장이 4만 석이거든요. 아. 그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축구장인데요. 이건 이제 축구장이 아니고 종합운동장입니다. 예. 종합운동장.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아제르바이잔 바쿠 수도에 있는데요. 이거 선교사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거 제가 작년 8월 15일까지 1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 선교사님이 이걸 지었어요? 예. 와.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 다음 건 뭐죠? 예. 이건 여기 앞에 적혀 있는 대로 예. 뭐 바쿠 엑스포센터 무역센터인데요. 무역센터 예. 건물 앞에. 세계 유일한 초대형 회전하는 전광판입니다. 네. 이건 제가 2010년도에 예. 설치한 제품이고요. 이게 회전해요? 예, 이게 위에 따로 돌고 따로 전부 3단인데 3단이 따로 전부 다 340도 회전을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없는 건데? 예, 전 세계 유일하게 이게 있고요. 아마 내년에 투르크메니스탄에 이게 설치가 됩니다. 이것도 선교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어울리죠. 선교사님이 이렇게 큰 회사를 4만 석 이상 되는 종합운동장을 만드시는 건설회사 네. 대표신데. 네. 이야. 이 축구장 할 때 네. 2011년 9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예. 계약을 한 것이 이제 한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예. 한국에 내놓으라는 많은 건설사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요? 건설의 건자도 모르는 그걸 왜 사람이 그걸 왜 하냐고 우리한테 인계하지. 그래가지고 한국 국가 이미지 손상시키면 어떡하냐고. 부실공사할까봐. 예, 부실공사도 이제 시행도 못할 거다. 근데 제가 이제 영부인한테 약속하기를 2012년 8월 15일까지 100% 퍼펙트하게 끝내마.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제르바이잔 영부인? 예. 예,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영부인께서도 그거 가능하겠냐. 그냥 그러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해라.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전에 영부인께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계속 받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영부인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고 공기를 늦춰본 적이 없고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번에도. 그때 영부인께서 역시 데이빗은 해내고 말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 8월 15일 날 대통령하고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오셔가지고 8월 15일 테이핑을 딱 끝내고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데이빗은 아제르바이잔에 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 참 아제르바이잔에 너는 영웅이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네. 데이빗의 이름이 거기서? 예. 다윗? 예. 데이빗 최문. 예. 네. 멋지시다. 성공한 사업가로 세워진 선교사 최웅섭 이야기. 예. 이 책이 나왔어요. 데이빗 최. 우리 집안의 자랑. 아 그렇군요. 아, 네. 아, 이 책 나온 지는 이제 한 달 정도 됐고요. 네. 지금 서점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 책의 내용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도전해라, 새로운 선교의 길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성공을 이끄는 십계명도 적어주셨는데 어떻게 새로운 선교의 길이 보이나요? 아 저는 이제. 선교사였잖아요. 예. 지금도 선교사이고 제가 99년도에 아제르바이잔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봉착한 게 비자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요. 비자의 서름, 비자를 받지 못함으로 해서 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과연 이 나라에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시 나라를 옮겨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비자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신분을 확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시작은 비자를 위해서. 예. 그 모태 신앙이세요? 예, 모태 신앙. 근데 모태 신앙인 분들이 교회를 또 중간에 쉰 적도 있네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도 들었는데요. 네. 예, 성경을 계속 읽어왔잖아요. 아, 근데 성경에 보면, 의문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다가 갈라졌다든지, 무리를 거른다든지, 또 하나 제일 제가 이제 그 퀘스천을 줬던 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린이가 죽어요? 예,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아, 예. 그 아기 예수. 예, 예. 그때.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서 이제 시원한 답을 주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내가 이거 한 교회 나가야 할 의미가 있나. 아, 그래 굉장히 이제 한 1년 정도 방황을 하고 있었죠. 고등학교 때? 네. 사춘기셨고. 예, 그렇죠. 근데 바로 회복이 되셨나요? 이제 교회도 안 나갔고요. 물론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제 교회 전도사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교회하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지나가면서도 내가 교회를 안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있지. 이제 이런 그 고민과 갈등이 좀 오랜 동안 있었죠. 네. 예.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이 심화되고 갈등이 돼서 제가 저희 집 뒤에 야산이 있었어요. 야산 올라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근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억지로 이제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지나고도 한 시간이 며칠이 지났는데 기도가 깊어지는 걸 제가 속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산교도 다녔죠. 그 옆에 이제 물탱크, 큰 물탱크 옆에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구덩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구덩이 제 온몸을 감싸면서 뜨거워가지고 제가 거기서 떼굴떼굴 둥글고 이제 회개하고 거기서 이제 평안함을 느낀 거죠. 네. 근데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몸을 감싸고 있고 그래서 평안함을 느끼면서 찬양을 하고 불을 껴안고 집으로 와서 어머님한테 지금 아직도 내 몸에 불이 감싸여 있다니까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면서 그게 성령의 체험을 네가 한 거라고 그런 경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걸어?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 스스로에게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케 해주셔서 이렇게 된단다라고 말씀해 주셨군요. 일로 와, 하나님 일로 와, 일로 와. 그리고 저희가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어요. 예. 근데 저희 교회에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예. 근데 미국 선교사님이 오시면 어머님하고 대화는 안 되는데 예. 어머님이 그분을 모셔다가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 정성을 다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미국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좀 항상 있었죠. 그 성령의 불 받으시고 네. 지금 그 아제르바이잔이란 나라가 불의 나라예요. 불의 나라. 어떻게 거기 선교사를 가실 생각하셨어요? 이제 저는 뭐 제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몰랐고요. 몰랐고요. 우리 선교 단체에서 당신 나이도 많고 하니까 어순이 같고
이런 곳에 한번 가봐라. 아, 어순이 같아요? 예, 예. 아제르바이잔하고? 예,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다 보니까 어순이 같고 그래서 갔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군대생활 오래 했어요. 예. 이제 혼자 살았는데 결혼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이제 뒤져가지고 예. 인터넷에서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상태를요? 예. 인터넷을 뒤지셔서 예. 만나셨어요? 근데 한 여인을 만났는데 예. 터키에 있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서로 메일 주고받으면서 얼굴도 보지 않았지만 예. 저는 그때 당시 강도사였고 예. 그 여자는 선교사였고 예.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결혼합시다 해서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만나서 결혼했죠. 열정적으로 결혼하시네. 불에 나는데 성격도 불이셔 가만 보니까. 예. 그러시구나. 아니 지금 우리 저기 구원말 시대 얘기 듣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바로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하고 헌신하셔서 강도사가 되셨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을 만나신 예. 거군요. 그러니까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그때부터 바로 정해지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저는요. 그럼 사모님도 입장을 좀 들어봐야죠. 사모님도 예. 그 선교사님이 마음에 들었대요? 예. 이유는? 아,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 그때 당시에 청년부도 맡고 있었고 예. 교구일도 이제 하고 있을 때 예. 단기 선교를 제가 계속 다녔어요. 예. 예. 단기 선교를 가지고 나는 네. 언젠가는 선교 갈 것이다. 네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일을 통해서 계속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눌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이제 욕구가 맞아가지고 결혼하게 됐죠. 네. 선교라는 비전 예. 하나로 예. 두 분이 그냥 바로 결혼. 예. 그래서 이제 그해에 이제 결혼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언제 결혼할까 하다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 하자. 예.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더래. 아, 크리스마스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에? 그 이용해서 돈도 세이브도 할 겸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예쁜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저희를 이제 후원하는 교회에서 담임 네.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습니다. 네. 강대상도 보고 다 꾸며져 예, 있으니까 다 꾸며져 있는 예, 반짝반짝 그죠? 그 다음 날 바로 치우진 않으니까 예. 야 목사님 정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대단하시다. 그 굉장히 사업가적인 마음 마인드야. 이제 뭐 그런 사업가 되긴 건 없었고요. 네. 자, 그래서 결혼하셨어요. 네. 그럼 바로 선교사 나가신 거예요? 이제 훈련 받고 예. 이제 선교지로 갔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로. 바로 아제르바이잔을 예. 가셨구나. 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훈련 받은 동안 정탐을 갔어요. 99년도에. 정탐 필요하죠. 예. 그래서 정탐을 가서 이슬람 국가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비자고 거주 문제라든지 앞으로 사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정탐을 갔는데 한 선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언어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언어를 등록을 하면은 1년 비자를 주니까 걱정하지 않아야 학생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가지고 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언어 학원을 등록을 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제가 다른 나라에서 온 19명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 다 비자를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아직 비자를 안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가봤죠. 그랬더니 왜 나는 비자를 안 주냐 했더니 당신은 비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내가 정탐 왔을 때 당신들이 비자를 준다고 그래서 왔고 등록을 했고 근데 왜 비자를 안 주냐 하니까 거기 코디네이터가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뭘 이해를 해줘야 되냐 내가.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 전에 같이 일하던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예. 그걸로 인해서 안 주기로 돼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예. 그런데 아, 일단 그런 목적을 종교적인 예, 목적을 예, 아니까 그래서 관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안 해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거기서 비자를 두 달을 받았어요. 한 달 한 달.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제 말할 수 없는 이제 뭐 이제 저기를 했죠. 이제 후회도 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 원망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세워야 되겠다. 다른 방향으로 비자를 예, 받아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세우게 됐죠. 아니, 회사는 뭐 맨 주먹 갖고 세웁니까? 그때 이제 회사를 하려고 거기에 이제 먼저 가 있던 선배 선교사님한테 자문을 좀 구했어요. 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는 분이 회사를 세워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현지인이. 예. 그래서 이제 얼마를 주면 한 달 안에 해주겠다고.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찾아갔더니 돈을 또 준 만큼 더 줘야 된다고. 그럼 뭐 주겠다고. 그때 제 수중에 6,000불 있었는데. 예. 예. 더 줬죠, 이제. 그랬더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갖고 또 다시 이제 그분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됐냐니까 회사가 설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이제 신뢰가 깨지면서 저희 동네에 사는 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회사를 설립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한 이제 세무사예요, 여자. 그분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회사를 만들어줬죠. 그래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여유 자금이 좀 있으셨나 봐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저를 파송할 때 예. 여러 파송교회라든지 후원교회에서 예. 현지 뭐 정착금. 얻어야 되니까 예. 이런저런 정착금으로 예. 그게 이제 비자로 다 예. 날아가고. 예.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요. 무슨 회사를 설립하셨어요? 그냥 이제 일반 회사를 세워가지고 예.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전공인 컴퓨터 학원을 하자.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세운 거죠. 예. 컴퓨터 다섯 대를. 그 회사 설립해서 다섯 대 갖고 PC 다섯 대겠죠? 예. 그 학원을 할 때 그거는 잘 됐습니까? 이제 학원을 오픈하기 전에 광고를 했는데요. 예. 학생들이 한 5-60명 몰려왔어요. 오, 많이 왔네. 예. 그래서 첫 달에 이제 수입을 딱 계산하니까 300불이었어요. 정확하게. 예. 그 두 번째 달에 이제 500불이었고 예. 600불, 700불, 뭐 1000불까지 올라왔거든요. 처음부터 그럼 수입이 생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예. 우리 그 세무사 직원이 절대 이 세금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면 회사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저를 이제 신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건데 저는 이제 그것은 모르고 오로지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거짓말 안 한다. 예. 그래서 세금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그냥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세금이 뭐 다 포함해야 되고 45%였어요. 외국인이니까. 예, 예. 예, 예. 그리고 두 달도 두 번째도 됐고 세 번째인데 그때가 700불 정도였을 거예요. 하니까 그 세금을 받고 있는 담당자가 잠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너 700불에서 세금 내면 350불 350불 세금 냈는데 350불 가지고 가게세 내고 직원들 봉급 주고 전기세 내고 수도 다 내고 너는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한국에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국의 아버지가 부자면 한국에서 편히 살지. 뭐를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러냐고. 너 선교사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마에 막 땀이 줄줄 흐르면서 그 다음 말을 못하고 막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예, 안절부절하고 막 있는데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눈치는 챘구나. 예, 그러더니만 계속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빨리 문 닫으라고. 문 닫으라고. 예.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영어 학원을 이제 또 하였죠. 그래서 영어 학원 하셔서 이제 수입이 더 이제 올라지고 컴퓨터는 그만두고 아니 같이요. 같이. 자꾸 문을 닫으라고 그러니까 더 벌리셨네. 예. 그런 이제 한국어 학원도 이제 했죠. 이렇게. 그렇게 한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학원이 학원만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복음도 예. 전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예. 그 어떤 방법? 학원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네 명이 전도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네 명을 집에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전해서. 예. 원래 불러다가 네 명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 인원이 지금은 한 17명 정도로 이제 늘어나서 저희 집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죠. 몰래. 예. 이슬람 국가니까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못들 이렇게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딱 이거에 봉착하면 딱 돌아서는 것 때문에 예, 힘든 일도 참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학원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제가 영어도 가르쳐줬고 컴퓨터도 가르쳐줬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제시했는데 청년이 너무 잘 받아들여서. 예. 제가 세례를 줬고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많은 간증거리도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후원하는 교회에서 설교도 시키고 간증시키기도 했던 그 친구가 작년에 저를 국정원에 KGB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하고 정교청이라든지 여러 곳에 고발을 하고 저를 배반하고 그런 일도 있었죠. 왜 그랬대요?
돈이 탐나가지고요. 그러면 돈 받나요? 아니 이제 제가 그 친구 이름으로 예. 사무실을 하나 샀어요. 아, 그 친구 이름으로 예. 그럼 자 있게 되는 거. 제가 철수할 때 그 친구한테 주려고. 예예. 예. 그랬는데 이제 욕심이 나서 미리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제 브라질에 한 2주 가 있는 동안에 예.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걸 팔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브라브리아 아제르바이잔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미 종교생이라든지 외교통상비 이런 데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다 이제 무마했고 KGB에 이제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미 저 위에서 대입에서 손대지 말아라. 그동안 이미 많이 예. 일을 하셨어서 예. 손대지 말고 그 대신 딱 하나만큼은 정리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란 말은 안 하고? 네, 집에서 모임 하지 말라고. 모임 하지 말라고. 그 박스를 쓰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고 그렇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네. 그 친구는 또 그걸 네. 또 이용하려고 네. 했던 거고. 그러고 이제. 그렇다고 뭐 우리가 안 합니까? 이제 각서는 썼죠, 제가. 네.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모임 할 때 한꺼번에 안 오고 이렇게 좀 시간 단위로 이렇게 분 단위로 이렇게 이제 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저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이미 오랫동안 예. 제가 2005년도부터 예. 주 정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예. 이미 저에 대한 이제 이미지는 이제 뭐 예, 아주 잘 나 있죠. 처음에 이제 그 컴퓨터 학원, 예. 그다음에 영어 학원, 예. 그다음 한국어 학원, 예. 그다음에 지금 건설까지 갔잖아요. 예. 그다음에 어떻게 튀어요? 학원도 하고 영어 학원도 하고 한국어 하면서 2002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한 3년 기간 동안 예. 제가 한 한국 제품을 한 170개 정도를 취급을 해 봤어요. 수입이요? 예. 수입도 해 보고 아니 수입도 한국에 샘플 갖다 파는 거. 그래 가지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기 좀 그렇잖아요. 회사가 문을 닫으면 비자를 못 받기 때문에 이제 무역이네요, 무역. 예, 무역을 하려고 쫓아다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만나주지 않고 사람 무시하고 찾아가면 베트남에서 왔냐 그러고 카자흐스탄에서 왔냐 그러고 몽골에서 왔냐 그러고 중국에서 왔냐 그러고 맨 마지막에 빈둥대면서 한국에서 왔냐고 그러고 안 만나주고 기다리게 만들고 또 계약 내일 하자 해놓고 내일 찾아가면 내가 언제 계약 하기로 했냐고 이런 과정을 한 3년 정도 거쳤어요. 이게 선교라는 게 또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정착의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물건을 팔아서 회사에 세금을 내야만이 회사가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생존하는데 물건을 아침에 제가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내는 들어오면 예. 이제 당신이 지금 여기 선교사로 왔지 사업하러 온 사람 아니지 않냐 하니까 그러고서 이제 계속 이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저는 이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이러자고 여기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굉장히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어떤 때 어느 날은 그랬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싸우고 살지 말고 서로 갈라지자 그냥. 왜냐하면 나는 내가 추구한 이 목표는 나는 분명히 이루고 말겠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선교의 개념을 하나 만들겠다. 예. 나는 있다. 근데 당신 그게 아니다고 하면은 우리가 갈라서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매일 우리가 다툼이 있는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해가지고 많이 싸우고 예.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후원교회에 이제 미안한 감이 있는 거죠. 후원교회에서 그거 받아서 이렇게 받아 성교비를 보내주고 기도해 주는데 후원교회 사업한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예. 사업은 해러 나오고 근데 2005년도부터 이제 한국에 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 언론에 그러면서 이제 후원하는 교회들이 그걸 알고 후원금을 끊고 선교하라고 선교사로 보냈더니 선교는 안 하고 사업했다.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참 마음이 힘들었죠. 그러면은 그 사모님하고의 그 사이는 언제 그러면 좋아지셨어요? 자녀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자녀는 있었어도요. 2008년까지 사이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 예, 몇 년이나? 10년? 예, 오랜 동안 아니 뭐 2002년부터 한 7년 동안. 6, 7년간. 예.
아이고, 사업하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2005년도부터 사업이 정착되어 갈 때 제가 하나님한테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사업은 확장되어 가고 그렇다고 제가 사역은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하는데 하나님 비즈니스로 저를 몰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하는 일이 선교다. 내가 하는 일이 선교다. 세 번씩이나 제 마음에 확신해 아주 강한 음성으로 저한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이제 설득을 했죠. 꼭 선교와 전통적인 방법도 있지만 새로운 방법으로도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를 설득한 게 내가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가난하고 힘들고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오는 사람들이 아니겠냐. 난 이런 선교는 앞으로 못한다.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선교는 내가 진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영부인한테 전도는 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장관들을 만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사업가들을 만나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는 없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볼 수 있다. 이제 아내를 이렇게 이제 설득을 이제 해나갔죠. 그랬더니 아내께서 이제 아내가 이제 기도해 주겠다고 자기도 마음도 좀 바꿔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사모님도 힘드셨을 테니까요. 그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선교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학원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게 굴지의 큰 건설에서까지 가고 좀 영부인, 장관 뭐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그분들하고의 연결은 어떻게 됐어요? 결정적인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다고. 하나님 음성으로 주시는 게 아닌데 마음속에 사람이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한국이 최고. 한국이 IT 강국, 한국 제품이 최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이제 막 독립을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무시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제가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그 나라 문화라든지 종교 같은 거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존중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를 문전박대했던 사람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저를 만나기를 원하고 저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저하고 사업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진짜 사업은 사람이 해주는구나.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저를 체육부에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사업이 이제 성공가도를 이제 달렸던 거고 지금도 역시 제가 세계 12개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2개 나라요? 네. 사람을 통해서 다 성공한 케이스이고요. 작년 3월 때는 투르크메 대통령이 불러서 갔어요. 바로 아까 그 전광판 때문에. 이보다 더 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다 검사를 하고 들어가자마자 인사를 하고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당신 그 물건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회전 전광판. 그리고 저는 당신은 대통령께 물건 팔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때 막 대통령이 막 얼굴이 막 화가 막 나가지고 금세 저를 뭐에다 집어넣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그대로 의역하지 말고 통역하라고. 그래서 제가 막 얘기했죠. 나는 물건 팔러 온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한테 전광판 팔고 싶은 생각 없고 나는 대통령한테 행복을 주기 위해 온 사람이고 이 나라 사람들한테 사업을 통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난 크리스찬이지 지금 오자마자 무슨 사업 얘기하고 이게 온 것이 아니다 했더니 대통령이 서서히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옆에서 앉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대통령 마음을 좀 어떻게 풀어줄까 하다가 제가 이제 두상렬 장로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그래서 거기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막 웃으시면서 제 손을 잡고 지금 가자는 거예요, 관제로.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부인한테 얘기 좀 해주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찾아다닐 때 안 됐는데 알게 모르게 내가 너네는 우리보다 못 살아, 우리가 더 강해, 우리가 더 잘난 나라야라는 마음이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제르바이잔에 가셨던 이유도 그분들을 선교하러 가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랬는데 섬기는 분애가
알게 모르게 그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보지 못했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 보여주셔서 그걸 바꿔주셨네요. 예, 예. 그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사업에 힘드실 때 어떤 힘드셨는지 예. 책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발등에 떨어진 불 앞에서 기도도 못하는 부족한 선교사지만 그래도 선교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운 세상 모든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에게 있는 그 질김이 나에게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고백을 주셨어요. 예. 질김 좀 얘기해 주세요. 참 견디는 거잖아요. 이게. 예.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 그 사업한다고 쫓아다닐 때 옆에 있는 그 동료분들이 저거를 미쳤다고 그랬어요. 또 같이 있는 우리 아내도 물론 저거를 미쳤다고 그랬지만 같이 있는 한인들도 미쳤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마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자고 누가 미쳤는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업도 역시 인내가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선교의 새로운 측면을 만들고 싶었던 거고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영향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게 사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 있는 주머니 돈도 꺼내먹기 힘든데 외국 사람의 돈을 끌어온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다. 저 사람들한테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내 영향력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했는데 계획대로 딱 됐어요. 그 몇 번이고 강조하신 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대통령 누구 앞, 영부인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장관들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아니, 저 이제 그분을 어떻게 살겠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파라과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많은 이제 뭐 정부 고위층이라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다음에 무슬림들을 만나면서도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게 대화를 하고 네. 나중에 제가 꼭 한마디 하는 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를 꼭 해줘요. 네. 왜 그러냐면 그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을 속이기 싫고 그들한테 거짓말하기 싫고 네. 그들 앞에 정직한 모습을 크리스찬의 모습을 제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선포하는 거죠. 네. 그 선포함으로 인해서 네. 그것이 제 자신의 데드라인을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예. 그게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파라과이를 제가 이제 대통령 후보 지금 떨어지셨어요. 그분이 초청을 받고 갔거든요. 호텔에서 한 5분 정도만 잠깐 티타임을 하자고 그러길래 그렇게 하시자고. 근데 이제 들어오는데 부인 여자분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인사하는 중에 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저한테 사업을 맡겨주시면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지만 후회는 안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말 한마디 가지고 5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티타임이 5시간 갔어요? 5분이? 네. 이게 그 말 한마디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오늘날까지 제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의 3고가 세 가지 어려움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비자, 사역, 생계. 이 책에 쓰셨어요. 저도 역시 이제 그거 다 겪은 거잖아요. 예.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예.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비자 사역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작년에 제가 시카고 한인 선교사대회 예,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강사로 이제 메인 강사로 섰어요. 예. 그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잠깐 뵙자는 거예요. 예. 모르는데 그래서 아이 그러시냐고 얘기를 하는데 20년을 선교를 했는데 나는 20년 동안 비자 사역만 했다. 비자 바꾸는 일? 예, 비자 받는 일만.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면서 참 제가 그 선교사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모든 선교사들이 현실이 이렇지 않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선교사님들이 비자 거주 문제, 그다음에 선교 살아내야 되는 거, 예, 그다음에 생계 문제, 네. 아이들.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사역을 하려도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열정만 요구하지
선교는 사실 저는 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말하지 않고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거, 선교사님의 열정, 선교사님의 뭐 당신 당연히 해야 할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지쳐 있고 병들어 있고 그러면서도 한국 교회는 말하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저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교 후원금을 왜 교회에서들 보내시잖아요. 네. 물론 그거 갖고 다 충분이란 단어도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 10년 전 그 10년도 더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오히려 또 어려워진다면 끊어지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얼마나 키워가실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나는 이제 받는 선교사에서 주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6월 달에 한국에다 포유 장학 재단을 설립을 하고 1년 동안은 7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유가 결국은 아제르바이잔만을 위한 건 아니고 또 한국에도. 하고 계시는데 그 NGO잖아요. 그 시작이 언제예요? NGO는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선교사님 그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 선교사님들 다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얘기하거든요. 첫째는 선교사님들인데 기존 선교사님들, 기존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이라든지 힌두권이라든지 불교권에서 이제 비자 문제가 지금 봉착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자가 이제 전쟁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자원이 있다는 게 선교사님들은 언어를 잘합니다. 문화 잘 알죠. 정치 사회 그 사회에 우리 선교사님이 지역의 유지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선교사님들은 뭐랄까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 정직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 전쟁터에도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비즈니스도 그렇잖아요. 비즈니스도 사람 관계고 언어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정직해야 되고 또 비즈니스 전쟁터에 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도 뭔가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예. 비즈니스에서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라는 것은 배우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에서 얘기하는 게 언어 처음 2년 동안 언어 배웠듯이 한 2년 정도 비즈니스를 좀 배워라. 배워서 이제 당신을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당신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떠났을 때도 자립하고 자생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도 자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말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한국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업가들 실업인들이 이제는 선교사적 삶을 좀 살기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해외에 지사도 설립을 하고 네, 프랜차이즈 선교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외에 공장도 세우고 빵집이면 어떻고 식당이면 어떻고 세탁소면 어떻고 사진관이면 어떻고 선교사님들과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선교 사역을 선교사님들한테만 맡기지 말자. 이제는 21세기 화두가 경제니까 이 경제를 이용해서 선교를 하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기 겁니다. 현재 선교사님들은 이 한국 그 본사의 지사장 그렇죠. 역할을 하면서 비자는 그렇게 받고 또 그 일을 또 하시면 되고 그곳에 그곳의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연합하면서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선교사가 행복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이게 제가 사실 뭐 돈 벌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행복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행복하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선교지가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 행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선교지가 행복할 수 있냐.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찌들어 있고 벽에 저러고 있고 침체돼 있고 억눌려 있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랬을 때 이제는 뭔가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셨어요. 예. 선교의 다섯 가지 철학. 선교는 행복이다.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선교는 축복의 통로다. 선교는 나눔이다. 선교는 자신과 더불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네. 야. 선교는 뭐 같으세요? 저는 이제 선교는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선교해야 된다. 그래야 또 행복을 전하죠. 네. 네. 맞아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저 기독실업인의 분들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선교사님 말씀 듣고. 저는 이제 기독실업인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업장을 열어줬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끝났다. 근데 우리 기독실업인들 사업이 안 되면 거기 하나님한테 전념을 한다. 물론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할 필요성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멍석을 말아줬으면 그 멍석에서 자 본인이 놀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업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서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에 더 전념을 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8시간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5시간 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하는 시간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에 가서 기도원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 보지 말고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기도 하면 되는 거고 큐티하면 되는 거고 온갖 주어진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하면 되는 거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8시간이 모자라가지고 10시간 일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 기업가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왜?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 사업가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